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의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공공근로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4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회사 측의 입장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등정에 성공한 지역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습니다. 외교부가 파키스탄 정부에 수색과 구조활동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로 여수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려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 유치원 원생 11명과 초등학생 4명, 선생님과 학부모 등 총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유치원 건물은 폐쇄됐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접촉자 65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확진된 여수 295번 A씨를 통해 유치원에 코로나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오늘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전파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확진자들이 다른 초등학교와 일대 학원을 다닌 것을 파악하고 교육시설 내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촌 초등학교 학생 가족과 접촉자 여러분께서는 즉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피서철을 앞둔 여수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리 상품을 내가지고 많이 판매도 되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단계가 격상되다 보니까 많은 환불 요구라든가 이번에 안 풀었어야 돼. 안 풀고 잘 잡혔는데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우리 같은 경우. 방역당국은 지역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타 지역 방문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에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 쉼터 26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냉방비와 수리비 예산 18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 17만 3천 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재난도우미를 선정했으며 119 폭염 구급대를 한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모두 42명으로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달 초 정부로 이송됐으며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등 사전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여수에서 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어르신들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의 한 사거리. 차량 5대를 실은 화물 트레일러가 경사진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 서 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2층 칸에 실려있던 차량도 굴러떨어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을 쳐보지만 순식간에 덮친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덕길을 내려오던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9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신호받고 있는데 사이드 울림처럼 막 차고 내더만 저 차를 들이받고 나 차 이리 문제없어요. 네, 신호대기하고 있었지. 완전히 막 사이드 울리고 막 내려왔거든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 80대 어르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쓰레기 수거 등 공공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6시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발돼 월 27만 원을 받고 한 달에 열흘 아침 8시부터 3시간 동안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등 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 신호였습니다. 보행 신호. 많이 다치셨죠?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9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인명사고 크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화물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는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는 지난 3월에도 4.5톤 화물차 한 대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승용차 5대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 한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여수시가 상황 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12명의 사상자를 낸 한재 사거리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곧바로 시청에서 상황판단 대책회의를 열고 6개 부서, 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황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서강동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사망함에 따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장례와 보험금 지급 등 보상 방안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2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합니다. 순천시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18억 원을 투입하고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3,400헥타르 면적의 논에 병충해 공동 방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농민 농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회사 측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순천 공장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지난 2월. 협력업체 직원 51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46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여러 측면을 검토해 납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그 대응을 하는 이런 저 관행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아마 현대제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충남 당진 공장 등 다른 곳에서도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공장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직원 15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라 굳이 자회사로 들어갈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노조는 10년 넘게 불법 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조장한 사측이 지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불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찰이 더 중요하다는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천 공장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불법 파견 문제를 불러온 원인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한 뒤 홀로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 동료 산악인들과 지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정부와 광주시는 수색과 구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키스탄 시각으로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김홍빈 대장은 현지인 포터와 함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의 8,000m가 넘는 14좌 가운데 마지막 봉우리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장은 하산하던 길에 가파른 경사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김홍빈 대장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먼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김홍빈 대장이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을 지샌 김 대장은 다음 날 새벽 5시 55분 위성 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고 5시간여 만에 러시아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로프로 끌어올려지던 김 대장은 줄이 헐거워지는 바람에 다시 아래로 떨어진 뒤 실종됐습니다. 내가 꼬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지금 전환을 당했다. 구조 요청을 한다. 그러면서 밤을 세웠다. 사고 소식을 접한 광주의 산악인들과 지인들은 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김홍빈 대장이 지금 바로 제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제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산악연맹 등은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상황 파악과 구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즉시 구조 인력을 파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의 연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필요시에 일단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외교부도 파키스탄 정부 등에 군 헬기 출동 등 수색과 구조 활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상 악화로 구조 헬기는 내일쯤에나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륙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등 파키스탄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 용의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수습대책위는 현지의 원정대원들과 연락해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5주 연기되면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난주 주중과 주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을 방문했으며 어제는 김두관 후보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정세균, 박용진 후보들도 광주 전남을 이번 주 방문하는 등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